배수시 밥 다시 복습. M의 배수랑 N의 배수의 교집합이든 합집합을 물어볼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적어보는 거. 다른 거보다는 적어보는 것 같아. 4랑 6을 가지고 두 가지를 표현을 해볼게. A의 4, 4의 배수랑 A의 6, 6의 배수랑 교집합은 뭘까? 또두 번째로 4 합집합 A의 6 뭘까? 얘를 풀기 위해서 A4랑 A6을 한번 적어보자. 그럼 이 중에서 공통 부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찾아보니까 12가 보이고 24가 보이고, 아, 그래서 얘는 12의 배수인가 보다. 아,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A의 12의 배수집합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는 뭔가? 12는 4와 6의 최소 공배수구나라는 저 위에 멘트가 이해가 되는 거겠죠. 적어보면 실수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와 6의 합집합을 요 위에서 한번 적어보면, 여기는 뭐 특별한 규칙은 찾기가 좀 애매해요.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고 12도 있고 16도 있고 18도 있고 다양한데, 20도 있고 다양한데, 중간에 빠진 것들, 10이라든지 뭐 14라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 대해서 이거 갖고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합집합이 둘 중에 한 개의 형태일 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령 3이랑 6 해볼까? A3이랑 A의 6의 배수집합, 합집합은 뭐가 될까는 적어보는 거죠. A의 3의 집합을 보니까 3에, 6에, 9에, 12에, 이렇게 될 테고. A의 6에, 6의 배수의 집합은 6이랑 12랑 둘을 더하니까, 합집합, 합하니까 뭐가 되더라? 얘가 되는 거죠. 더 많으니까. 아, 그래서 얘는 A3이 되는구나. 그래서 둘 중에 합집합이, 둘 중에 한쪽에 집합이 된다 그러면 이 사라져버린 이 친구가 A6이 부분 집합이었기 때문에 흡수가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적으로 암기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보면 확실히 안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대칭차 집합은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벤다이그램에서 뭐를 물어보는 건가? 양쪽으로 각각 삐져나간 부분들. 그럼 이 부분 표현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가지고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A에서 B를 뺀 거랑 왼쪽 부분이 되겠죠. B에서 A를 뺀 거랑 둘을 더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는 뺄셈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고,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A랑 B랑 대칭차 집합은 B랑 A의 대칭차 집합 같다. 당연한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AB의 대칭차 집합이랑 C, 결합법칙이 이게 성립을 하는데, 얘는 수식으로는 너무나 복잡해서 안 되고, 이건 벤다이그램으로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벤다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면 증명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라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벤다이그램 그려보면, 세 개에 대한 대칭차 집합은 각각 삐져나간 부분에다가 세 개의 교집합,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 형태는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세 개에 대한 대칭차 집합의 형태.
그다음 오른쪽 문제로 가 봅시다. 자, 배수집합 보겠습니다. 2랑 4랑 합집합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2랑 아, 3. 2랑 3이랑. 6. 진짜 교집합이 아닌데요. 2가 되나요? 2, 4, 6, 8, 10, 12 이렇게 가는 게 A이잖아. A3은 3, 6, 9, 12 이렇게 가겠죠. 이 둘에 대해서 합집합에다가 다시 4와 공통 부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다 더해서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4는 4, 8, 12, 16, 20. 이 속에는 얘들이 다 있을까? 4도 보이고요. 8도 보이고. 12도 보이고. 결론적으로 얘들은 여기 속에 다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통 부분 찾아보면은 뭐가 되겠다? 얘들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A4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수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 자, 이 주어진 식을 분배 법칙으로 A2랑 교집합에 A4랑 합 A3이랑 교집합에 A4랑 교집합은 최소공배수였죠. 그럼 얘는 A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최소공배수는 12가 되겠네요. 4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공통이 아니라 합집합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작은 숫자인 4의 배수가 더큰 집합이더라. 수식적 표현, 그 다음에 나누어서 표현. 자, 이 부분은 수식으로 봅시다. 배수 관계 있으니까. 6의 배수랑 12의 배수 중에 뭐가 클까? 뭐가 더 많을까? 일정 제한 범위에서는. 6의 배수가 숫자가 작으니까 더 많죠, 배수가. 아, 그래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이 부분은 6의 배수가 되겠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9의 배수와 18의 배수를 더 합해보면 얘는 9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럼 공통은 뭐였다? 교집합이 편하죠. 최소공배수 찾으면 되기 때문에 6이랑 9의 최소공배수는 아마도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대칭차집합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보기처럼 이런 정도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 합한 데서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기억. A 대칭차집합의 A의 여집합은 합하면 전체 집합이죠. A랑 A 여집합의 합이니까 전체가 됩니다. 교집합은 뭐가 될까?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입니다. 빼보면 전체 집합이다라고 써야죠. 그 다음에 니은 합한 데서 교집합을 뺀다. 둘을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 공통 부분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어서 얘는 전체 집합이다. 여기는 공집합이었으니까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A가 잘 모르겠는데 뭔지 A랑 합집합하면 A 되고요. 빼기 A랑 공집합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A가 되고 맞는 말이 되고 A랑 A의 합집합은 A가 됩니다. A가 A 교집합도 A가 됩니다. 둘을 빼니까 공집합이 된다. 리얼도 맞는 말이고 A랑 전체 집합에서 합하면 전체 집합. 교집합은 A가 되겠죠. 전체에서 A를 빼버리면 A의 여집합이 된다. 맞는 말이고. 니은만 틀렸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 빼서 교집합을 뺀다라는 대로 확인을 해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자, 봅시다. 1번. 합집합은
여기 기억 영역이랑 니은 영역이랑 디귿이랑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A랑 B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기억이랑 디귿이랑 니은 하니까 디귿을 두번더한게 되지. 그래서 한번 빼주자. 교집합을. 너무 많이 됐네. A 교집합에 B를 한번 빼주자. 이렇게 디귿을 빼주면 원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3개짜리는 조금 더 복잡하죠. 숫자로 표현해보자. 1, 2, 3, 4, 5, 6, 7 이런 정도. 그러면 합집합은 1, 2, 3, 4, 5, 6, 7이 다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 ABC를 다 더하면 어떨까? NA랑 NB랑 자, 이 A를 한번 더해봅시다. A는 1, 2, 3, 5, 1, 2, 3, 5가 되고 B는 1, 2, 4, 6이 되고, C는 1, 3, 4, 7이 되고. 너무 많이 더한 것 같아서 교집합을 뺍시다. A 교집합에 B, B 교집합에 C, C의 교집합에 A와 B의 교집합은 1, 2가 됩니다. 1, 2가 되고, B랑 C의 교집합은 1, 4가 되고, 1, 3이 되죠. 진짜로 빼보면 1, 2를 빼고 1, 4를 빼고 그 다음에 1, 3을 빼니까 뭐가 남느냐니까 3, 5랑 2, 6이랑 4, 7이랑 다 더하니까 2, 3, 4, 5, 6, 7이 남죠. 그러면 뭐 너무 많이 뺀 거잖아. 1이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더하기 최종적으로 3개 교집합을 다시 더해줘야지만 1을 더해줘야지만 전체 1, 2, 3, 4, 5, 6, 7하고 같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ABC 합에서 두 개씩 교집합을 빼고, 너무 많이 뺐네. 세개 교집합을 더해줍니다. 이 되겠죠. 네 개면 어떨까? 네 개면 ABCD 더하고, 네번 빼고 ABCD를 더하고 두 개씩이 여섯 개가 나오죠. A, B, A, C, A, D, B, C, B, D, C, D. 그걸 각각을 두 개짜리를 다 빼주고. 너무 많이 뺐네. 세 개짜리도 또 많겠지. 세 개짜리도 네 종류가 나오겠죠. 한 개씩 빼는 경우. A 없는 경우, B 없는 경우, C 없는 경우, D 없는 경우. 더해주고. 너무 많이 됐네. 네 개의 교집합을 다시 빼주고. 처음이 플러스 부호이고, 그 다음은 교대로 갑니다.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 여기는 다시 플러스 부호. 포함시켰다가, 뺐다가, 포함시켰다가, 뺐다가, 포함이랑 배제하는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함 배제의 원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경우, 중학교 때는 복잡하게는 안 다뤘을 텐데, 경우의 수에서도 자주 쓰게 되는 형태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요 부분의 식은 정확하게 기억. 한 개짜리 다답니다. 두 개씩 교집합 뺍니다. 세 개짜리 교집합을 더해줍니다. 왜? 너무 많이 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집합이랑 차집합은 뭐 개수가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겠죠. A가 아닌 거 개수는 전체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뭐 당연한 것 같고. 자, 합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여집합이니까 합집합 빼주면 되고. 요 괄호가 뭐든지 간에 여집합은 전체에서 그거 아닌 거 반대편 빼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A-B의 그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5, 6, 7 이런 경우에서 NA는 4개입니다. NB는 5개죠.
그러면 A에서 B를 뺀 개수는 4에서 5를 빼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다 빼는 게 아니라 뺄수 있는 거는 3, 4밖에 없으니까. N의 A-B는 A에서 다 빼는 게 아니더라. NA에서 뭐를 빼자? 교집합만. 얘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교집합만 빼니까 여기에서는 현재 두 개가 남더라.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또는 합집합. 자, 전체 합집합에서 B만 빼도 됩니다. 전체에서 B를 빼면, 합집합에서 B를 빼버리면 남는 게이 부분이 남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A-B의 영역하고도 맞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둘의 교집합은 B가 될 테니까 A에서 B를 빼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도 A에서 B의 개수를 빼주면 또 같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두 집합에 AB가 있습니다. 이건 좀 쉬운 거네요. 이건 그림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합집합, 그다음에 AB 교집합 이 부분에서 보면 A 합집합 B 개수는 그 다음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여기 48, 35,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개수가 아니라 원소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합도 성립합니다. 합.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들의 합은 A의, 여기 S로 바꿔야 되겠죠. S의 모든 원소의 합. 그 다음에 B의 모든 원소의 합. 이것도 성립을 한다. 한번 그림으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뭐이 정도. AB 합집합은 1에서 7까지 다 닿은 거니까 15, 21, 28이겠죠. A를 다 더해봅시다. 다 더하면 19 되겠네요. B를 다 더하면 15가 되겠네요. 다 더하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고 빼주면 합에도 이 공식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가끔 문제에서 합 물어볼 때 그때도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평범한 문제 한번 봅시다. 어느 아파트 A 통신사 휴대폰 사용할 가구는 15다. A는 15명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는 20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통신사를 모두 사용하는 가구는 7가구래요. 이거는 쉬우니까 그림으로도 풀수 있겠네. 여기가 전체 15인데 교집합 7이니까 옆에는 8이겠구나. 총 20인데 여기가 7이라고 여기는 13명이겠구나. 그렇다면 A 또는 B는 합집합이니까 얘를 다 더해서 뭐 28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 그게 아니면 수식으로 보면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이렇게 해서 답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세 집합에서 A, C는 공통이 없어요. 그렇다면 B는 양쪽에는 엮여 있는 것 같고 저기 풀이는 그림을 나란하게 그려놨죠. 우리도 나란하긴 한데 B를 중간에 그다음에 A와 C를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B랑 A랑 C랑 A는 전체가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8개가 있고요. C는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 합집합이 14면 얘는 뭘 알려줄까? A와 B에서 교집합을 빼면 14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4개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줄 테고 BC의 합집합이 10이래요. 합집합 B 더하기 C에서 교집합을 빼면 합집합 10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4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남는 거 찾아보면 여기는 0개가 있고 10개 중에서 여기 4개니까 여기는 6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2개가 있고 그 다음 합집합은 여기 적힌 것만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총 숫자 보니까 합집합은 16개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두 부분 집합에서 전체는 17개, A는 11개, B는 8개, 교집합은 6개. 그러면 합집합을 구해볼 수 있겠네요. 합집합이 아니라 벤다이그램 바로 그리는 게답 찾을 때는 편하겠다. 자, A가 11개고요. B가 8개입니다. 근데 공통 부분이 6개가 있대요. 그러면 옆에 부분은 5개가 돼야지 11개고 2개가 돼야 되지 8개가 된다. 근데 합집합은 더해보니까 13개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전체는 17개니까 바깥에 4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적은 숫자는 개수다라고 봐주시고. 이거면 모든 답을 알 수가 있죠. 전체 U는 17개였고, A는 11개고, B가 8개인데, A의 반대, A 여집합의 개수는 11개, 17개니까 6개다. 맞는 말일 테고. B는, 17개 중에 B는 8개인데요. B의 여집합은 9개다. 맞는 말인 거고. A에서 B를 빼면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A에서 B를 뺀 거는 여기 물어보죠. 5개가 돼요. B-A의 개수는 여기를 물어보네요. 2개가 되고.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여기 4개, 여기를 물어보는데 5개다. 아, 틀렸네. 그래서 이런 거는 세분화 그림으로 다 표현해 놓으니까 풀기가 쉬워 보입니다. 60명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겠더니 영어를 푼 학생은 35명, 수학은 28명. 영어가 35명, 수학은 28명. 영어 수학을 모두 못푼 학생, 바깥 부분은 5명. 여기다 적읍시다. 5명. 그렇다면 영어, 수학 전체는 60명.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세요. 합집합이겠죠. 둘다못푼 학생이 5명이기 때문에, 1번, 영어랑 수학의 합집합은 전체에서 둘다못푼 5명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5가 되겠다. 얘가 합집합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죠. 합집합은 영어랑 수학에서 교집합을 빼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 합집합이 55가 되고, 그 다음에 35가 되고, 28이 되고, 마이너스 교가 되니까, 교가 8명이겠네요. 그렇다면, 여기가 8이다. 적어보면, 여기는 20, 여기는 27.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은 얼마인가요? 여기 A에서 교집합을 빼면 되니까, 영어에서 영수의 교집합을 빼게 되니까, 27이 되겠다. 영어에서 수학을 뺀 거는 27이다. 그림하고 같이 병행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